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본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표가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들이 오늘 10개 가까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1위를 빼고는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의원 10여 명이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당적을 바꾸는 등 작지 않은 파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 교수, 이수희 변호사,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공표가 가능한, 조사를 해서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속칭 깜깜이 구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가까이 됩니다만 이 중에 주요한 것들만 좀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먼저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문재인 후보 39.3%, 안철수 후보 21.8%. 네, 홍준표 후보 16.5%, 심상정 후보 9.2%, 유승민 후보 4.9%를 기록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2위와 홍준표 후보 3위 사이가 이제 오차 범위 한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과 심상정 후보가 10% 선에 근접했다는 결과, 유승민 후보 4.9%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요. 데일리안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RN서치와 함께 실시한 건데, 자, 특징은요. 자,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41.8%, 홍준표 후보 21.2%. 네, 3위가 안철수 후보 19.4%, 심상정 후보 8.7%, 유승민 후보 3.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2위, 3위 후보가 바뀌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오차범위 아니지만 2위를 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E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문재인 후보 38.7, 이건 다시 안철수 후보가 23.4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네, 홍준표 후보 14.4%, 심상정 후보 11.4%로 두 자릿수 이상의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저것도 이제 처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5.7%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고영신 교수님.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위는 뭐 어쨌든 문재인 후보로 계속 가고 있고요. 다만 2위, 3위의 차이가 좀 순서가 바뀐 거. 심상정 후보가 두 자릿수 기록한 거 좀 눈에 띄죠? 1위는 이제는 부동으로 이렇게 굳어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인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한 38-9% 선에서 그대로 네. 고정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45%를 넘어야 완전한 안정권에 들어가는데, 뭐 안정권에도 지금은 들어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이른바 매직 넘버는 네, 아니다. 매직 넘버는 아직은 달성하는 데 좀 멀어졌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고, 아마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추월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하나 뭐 말씀드린 대로 심상정 후보가 그동안 10%를 넘느냐, 이게 네. 가장 관심사 있는데. 자, 이 결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는 2위는 아무래도 소용없는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보면, 네, 지금 보면 어쨌든 두 사람,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접전, 이게 가장 눈에 띄고 있거든요. 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데, 이 접전이 앞으로의 이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근데 이른바 우리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네.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말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매직 넘버를 달성한 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행헌법 첫 번째 선거가 그 87년 12월에 이른바 1노 3김이 사자구도로 이루어졌잖아요.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는데 몇 퍼센트였어요? 36% 당선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5자구도 하에서 문재인 후보가 하여간 40 전후로 나온다는 거는 저게 이미 매직 넘버를 달성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네네.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달성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2위, 3위 후보가 바뀌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라는 이제 얘기를 못 쓰고
은메달의 순위가 바뀌니까 뭐 실버크로스 실버크로스라는 네, 신조어까지 네. 나왔죠. 근데 이게 네. 사실 대선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뭔가 저 둘이 막판에 뭐 극적 단일화라도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네. 저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그 전국 단위로 조사한 게 9개가 나왔습니다. 아, 9개군요, 또. 예, 총 9개가 나왔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데일리안하고 아래는 있었지만 홍준표 후보가 2위로 그 기록이 되고 그 외에는 다 17 정도에서 그 3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이 측면에서서 2위와 3위의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아까 EBS 자료를 보면 3위와 4위, 즉 홍준표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들면서 2, 3%포인트를 가지고 아주 재밌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측면들 네. 네, 이러면서 전체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문재인이 아니라 2위 안철수, 3위 홍준표의 역전 가능성 또는 그 3위 홍준표와 4위 심상진의 역전 가능성 이런 식으로 잔잔한 관전 포인트로 이전하고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깜깜이 그 기간을 들어가는 오늘 그 이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대선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면서 네.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던져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한번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 이사장 말씀이 있지만 일주일간의 터널이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좀 2, 3위가 이제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나오는 저 추세로 보면은 홍준표 후보한테 몰리는 그 보수층의 지지표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당선에는 상관이 없다 영향을 못 끼친다 하더라도 이후에 대선 이후에 전국에서는 한국당 내 그 홍준표 후보의 존재감, 자리감, 뭐 당내 장악력 그런 데에서는 저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막판까지 아마 본인이 갖는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후 대선 전국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니까 아마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한국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아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만 9개가 나오고 저마다 또 유리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급기야 고발하는 사태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왜 낮냐 이런 불평불만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가짜조사, 허위조사를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홍준표 후보 캠프가 고발을 당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를 앞서서 2위로 올라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다라고 지지자들이 아마 제보하고 하니까 홍준표 후보 선대위 정책특보가 이걸 인용을 해서 이제 또 지방의회 지지하는 의원들하고 공유하고 퍼나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제 고발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선거법에 6일 전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네. 이제 깜깜이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이 깜깜이 구간을 둠으로써 저런 그 가짜 뉴스, 허위 여론조사 가짜 뉴스가 오히려 더 유포되게 쉬운 사회적 환경을 오히려 만들고 있다. 그런데 네. 무슨 이제 우리 다 스마트폰 없는 국민들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에도요, 저 깜깜이 구간에도요, 뭐 오늘 실시된 어디에 여론조사돼 갖고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 이제, 그, 무슨, 좀, 우리 한국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뢰 지수가 낮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실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좀 조작해서 만들면 이게 표심에 어떤 왜곡을 갖고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염려 때문에 이제 6일 동안 이게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선진 민주주의 중에서 이렇게 6일 동안 못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사회적 신뢰 지수가 낮다. 그런 실토이고 오히려 저렇게 함으로써 가짜 뉴스가 퍼지기 쉬운 환경을 오히려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저기를 해서 좀 선거 안에서 저거는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점도 있지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특정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를 허위 내지는 조작하고 있다는 비난을 강력히 퍼부으면서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자기가 짓궈놓으면 손을 네. 보겠다. 그런 게 없애버리겠다라는 말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책특보가
허위 여론조사를 이렇게 대중 앞에 공포를 했다는 거, 공개를 했다는 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네네. 뭐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홍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뒤바뀐 경우도 나와 있는데 네. 네. 이 정책특보가 얘기하는 것은 특정 방송사 또 지금 한국당의 그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라는 것을 애시로 들었는데 지금 특정 방송사 또 여의도 연구에서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로 밝혀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여론조사기관에서 극도 불신을 표시했는데 자기 진영에서는 그것도 허위 여론조사를 잊지도 않은 허위 여론조사를 공포했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저게 이제 그 올리다면 저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저렇게 허위의 여론조사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올리면. 그래서 저런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고하고 여론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들어가서 신고된 여론조사, 거기에 게재된 여론조사만 저렇게 게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아마 좀 확인 절차를 거쳤을 텐데 이런 여론조사는 뭐 앞으로도 내일부터는 공개하면 안 되지만 만일 뭐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 사이트를 접속하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희도 뭐 중앙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올라 있는 것만 확인과 재확인을 거쳐 보도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